이거. 디스플레이. 이제 남자친구들이 군대 안 가도 되는 거지, 어? 어? 내가 남자친구 안 가봐야 돼. 그래서 이제 이 총도 있어. 이리 와봐봐. 이 총도 쏘고. 동작이 안 되나요? 우와. 내 것 되나? 뿌리 깔아야 돼. 요거 재밌다. 지게차. 잘 만들었다. 지게차.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요건 뭐냐? 이거는 뭐 공 모으는 것 같다. 아이스 하키. 요거는 F1. 포뮬라. 어때? 포뮬라. 응? 이번에. 이거 바퀴 4개 되면은. 아, 이거 서버. 이거 서버로 움직이지. 서버로 할 거야. 내가 나중에 2차 때 보여줄 거야. 풍차. 너희 풍뎅이. 이건 뭐니? 얘는? 신기하다. 이거는 놀이동산. 그치? 이게 무슨 로봇이라고? 현기백기. 뭐 하는 거야? 이거 게임이야. 현기울려. 아, 나 이거 모르는 거, 이거 자체를 모르니까 무슨 게임인지. 너희들은 너무 재밌게 보길래 나 이해가 안 갔어. 현기백기 울려. 아. 그렇구나. 알고리즘 개발하는 데 있어서 특징화시키고요. 유메인들이나 이제 3D 엔진을 사용하셨거든요. 네. 저희 실제 로봇과 동일한 움직임이 갖도록 만들어놨습니다. 네. 그래서 특별적으로 위를 보시면은 이제 웹을 갖다가 다양하게 쓸 수가 있어요. 아. 그래서 지난 경기 웹에 갖다가 이 웹에 이 밑에 판 하나가 막 웹만을 차니까 아하.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쉽게 쉽게 바꿀 수 있고요. 그다음에 왼쪽에 코딩한 것과 시뮬레이트 되는 것들을 동시에 보면서 플래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쓴 소프트를 갖다가 현재 로봇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 외에도 이제 지금 개발 중인데
이 시뮬레이터에서 바로 로봇으로 전송해서 실행하는, 블루투스로 실행하는 그런 어떤 게 있으면 더욱더 편하게. 우와, 겁나 빨라. 대박 빠르네. 우리 로이드로 호감이 호감이 가만 호감이 최고 알 수 있는 거야. 호감하면 눈도 튀어나와 볼래? 아 이봐 그지? 어 이게 깜찍한데? 가까이 가봐. 가까이 안 가봐 오세요. 나 누워야 돼. 이거 핸드폰. 여기 센터가 머리째 머리, 머리를 엮어야 돼. 머리? 아니, 이게 이거 리모컨을. 거기도 하나 있네요, 여기. 그게 거미고, 이 강아지고. 거미는 숫자 눌러야 되고. 나오잖아, 개소리. 다 쳐나갔다. 어? 자살골. 자살골. 마지막. 멋있게 자살골. 멋있게. 아, 처음부터. 와. 1대1. 와. 오. 꼬리. 야. 오. 돌려보세요 지구를. 과감하게 해. 아까 잘해놓으시고 포스를 느껴. 움직여보세요 옆으로 쫙쫙. 이거 적적게 해서 스톱하고 당겨야지. 오른쪽으로 전진은 그만하고 옆으로 제가 해볼 안 해볼 테니까. 그래서 로봇을 편의적으로 만든 로봇입니다. 네, 되게 재밌게 잘 만들어졌어요. 네. 그러면 저 백두 로봇의 구성과 특징 그리고 장점 어떻게 이용해서 학교에서 사용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탄력 기능용 로봇 장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